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전원을 교체하는 등 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총선에 대비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인데 이 장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현행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운영되던 체계에 정책실이 신설되면서 3실 6수석 체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비서실 소속이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정책실 산하로 바뀌었고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으로는 이관섭 현 국정기획수석이 내정됐습니다. 이번 정책실장직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수석비서관도 전원 교체했습니다. 교육 분야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총괄할 사회수석으로는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1970년생인 장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실장과 교육부 차관을 거치며 굵직한 교육사회정책을 두루 조율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엔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왔고 교육계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힘써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서 교육, 복지, 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은 이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오늘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나머지 5명의 수석은 오는 12월 4일자로 취임합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